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소득에, 여러분의 연봉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고 답하실 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한 통계 보니까 열의 일곱은 본인의 연봉에 만족하지 못한다. 절반 정도는 연봉이 많은 것으로 이직할 거다. 이런 분들 많은데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성공학개론 시간인데요. 자기만의 트랙의 저자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는 더 가치가 높은 것 같은데. 맞아요. 연봉이 너무 낮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내 가치에 맞는 연봉. 이게 어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거 어떻게 뭐 책정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따져봐야 됩니까? 이거는. 맞아요. 연봉 찾아보는 사전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테이블표 같은 거. 네. 없어서 내가 지금 가치에 맞는 연봉을 받고 있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봉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많이 따라가게 되기는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마켓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급이 없다라고 하면 그걸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연봉이 올라가게 돼 있고 반대의 상황이면 사실 연봉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내 가치에 맞는 연봉을 보고 받고 있는가를 보고 싶으시면 요즘에 이런 정보만 사실 공급하고 있는 앱들 서비스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 나의 거를 비슷한 직군. 네. 아니면 뭐 이렇게 회사 크기별로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증권사에서 일할 때 저하고 똑같은 포지션에 그러니까 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어떤 직급인지를 알아보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아보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연봉이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건지 적게 받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회사에서 한 과장이라는 직급으로 뭐 ABCD의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하고 있는 ABCD의 일을 또 다른 회사에서는 한 전무쯤 되는 분이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저는 회사에다가 이거 나 너무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아. 좀 더 줘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시장을 잡고 많이 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넓게 보고 경쟁사도 보고 대기업들도 비교해보고 같은 직군도 비교해보고 그 또 이제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조금 연봉은 낮지만 내가 만족스러운 일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월급이라도 많이 주는데 있을 것이냐 이 고민 아마 이거 한 500번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요? 맞아요. 500번 5만 번 들어본 5만 것 같습니다. 번. 그럴 때 어떻게 조언해 주세요? 사실 이거를 정하시려고 하면 내가 일해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가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네. 저는 한편으로는 직장인분들이 연봉 때문에 나에게 맞는 일 재미있는 일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으셔서 그러면 연봉 말고 어떤 기회들을 잃고 있는지에 대한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손익계산이요? 네.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연봉 때문에 아 내가 이 돈 벌려고 하는 생각 하실 때 사실 가끔 있으실 텐데 네네. 내가 이거 말고 연봉 말고 사실 날리고 있는 기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음고생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손해는 또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사실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의 토탈성이 중요하지 돈 그 자체의 숫자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계산해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손익계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적인 부분을 저희가 놓칠 수는 없지만 뭐 땅 파서 네, 돈 네.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 전에 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돈은 적지만 재미있는 일과 극단적으로 돈은 많이 주지만 재미가 없는 일 중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 각각 다 다른 답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꺾이지 않는 마음도 중요한데 꺾이지 않는 연봉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봉은 꺾이면 안 되고 근데 이게 사실 물론 이제 호봉제랑 달리 연봉제인 회사에서는 거의 뭐 매년 연봉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아우. 피곤하세요? 피를 말리다. 아니 어떻게 300개월마다 한 번씩 해요. 한편으로는 그게 피를 말리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내 성장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회사가 더 많은 기회를 준다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요즘에 또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많이 좀 올려주든가. 3개월에 한 번씩 하면은. 아니 운동선수도 그렇게 해도 피곤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죠. 대단하다. 네. 근데 이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갑을 관계에서 회사보다 내 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협상력에서 우리 뭐 전무님이나 사장님이나 같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연봉 협상 딱 들어가서 나의 가치를 잘 좀 납득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을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을로 먼저 설정하지 마라. 네. 나도 모르게 다들 을로 설정하셔서 어떻게 말을 해야 좋아할까? 어떻게 말을 해야 회사에서 만족할까? 내가 밉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던데 네. 좀 더 당당하실 필요가 있고 쫄지 않는 마음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봉협상이 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보다는 이직하실 때 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때 돈의 액수로만 연봉협상을 하지 마시고 내가 가게 되는 새로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돈 얼마보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 직급에 맞는 그 회사의 연봉 밴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거꾸로 물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너무 순수하신 마음으로 회사에서 그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한번 내보세요. 희망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다들 홀라당 말씀을 해버리시더라고요. 원천징수 영수증도 제출하시고 아 저는 얼마 얼마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숫자를 먼저 말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숫자를 먼저 말하는 쪽이 지는 겁니다. 아, 극단적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숫자를 먼저 말씀하시기보다는 아 나를 채용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의 연봉을 생각하고 계셨는지 어떤 역할을 저에게 기대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거꾸로 물어보시면 그것을 대답해 주는 회사들도 많고요. 사실 제가 두 번째 회사에서 세 번째 회사로 이직할 때 세 번째 회사의 연봉이 어떤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썼던 방법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이 포지션에 어느 정도의 연봉을 책정해 놓고 계셨었는지 그 밴드라도 조금 알려주실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면 좋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사실 회사가 여러분들보다 정보가 많습니다. 그렇죠. 회사에 훨씬 많은 분들이 또 일하시고 계시고 다른 회사하고 비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가 많은 쪽에 내 정보를 굳이 너무 그렇게 확 넘겨버리실 이유가 없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쫄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면접자 두고 당돌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을이 되지 않고 맞아요. 동등한 위치에 서서 말 그대로 협상을 하는. 네. 싫으면 뽑지 말던지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본인이 그 정도 위치가 되면 좋은데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실력으로 먼저 달성을 해놔야겠죠. 맞습니다. 조성빈 님이 회사에서 중간 직급인데 제 연봉에는 아래 위에서 듣는 욕과 불만을 듣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요즘 부쩍 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9808님께서는 일이 재미도 없고 보수도 몇 푼 못 받고 아유 이내 마음이 맨날 꺾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사실 좀 일이 손에 안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아 연봉협상 지났는데 더 잘할걸. 아 내가 남보다 못 받는 것 같은데. 네. 계속 거기 쌓여 있으면 또 본인한테 손해가 되고 네, 이럴 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사실 그럴 때 제가 좀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 연봉이 항상 언제까지 우상향할 수 없거든요. 중간에 꺾이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저만 네. 해도 증권사를 다니다가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일을 시작하면서 연봉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불확실성을 감내하고 어떤 기회를 찾아 나설 것이냐에 따라서 연봉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그 숫자에만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토탈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손해도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남들 하고 자꾸 연봉을 사실 비교하게 되실 때는 또 이성적인 얘기를 하나만 해드리자면 네. 회사가 어떤 산업 안에 있느냐 어떤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회사의 핵심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느냐도 사실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제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금융이나 IT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봉이 차이가 나실 텐데 그렇죠. 이유는 이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의 재무제표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회사 판매관리비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도 사실 많이 보시고 연봉이 높은 회사들은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얼마나 핵심에 가까운 일을 하냐에 따라서도 또 연봉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사실 좀 이게 냉정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또 엄연한 현실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연봉 이런 것들 분석하셔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또 성장 산업이 있느냐, 좀 쇠락하는 산업이 있느냐,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느냐 뒤처지고 있느냐도 사실은 큰 틀에서 나의 연봉을 좌우하게 될 테니까요.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